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조금 약간 잔잔하면서도 좀 치유가 되는 사진을 좀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눈에 띄어서 가져왔는데요. 중앙일보의 사진 전문 기자이신 권혁재님께서 촬영한 그런 야생화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 처음 봅니다. 물매화라고 하네요. 처음 들어보고 처음 보고요. 저는 역시 꽃 중에서 제일 예쁜 꽃은 자연스럽고 그죠? 그런 들꽃이라든지 아니면 풀꽃 또는 산야초 저기 뭐지? 야생화 이런 것들이 진짜 예쁘잖아요. 자연스럽고 그죠? 인공적으로 이렇게 막 개량하거나 한게 아니니까 좀 아름답 되게 자연스러운 맛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뒷산 산책하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따가지고 우리 식탁에다가 장식해 놓고 합니다. 근데 그게 참큰 기쁨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물매화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아, 여러분 보세요. 너무 예쁜 게 생겼네요. 야,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보니까 여기가 지금 꽃잎이 한 다섯 장인가 여섯 장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다섯 장 좀. 여기 보면 위에 이렇게 해서 이게 수술인가요? 아, 암술은 빨간색으로 돼 있고 이게 수술인가 보다. 수술인가 암술인가 꽃가루가 있는 게 수술이니까 이게 수술인가 보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촉촉하게 그쵸? 이렇게 뭐 암꽃 저기 뭐지? 암술인지 수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근데 좀 끈적끈적해 보이죠? 뭐가 이렇게 그죠? 물방울이 맺혀 있네요. 이게 그래서 물매한 거보다 그죠? 물방울 같이 맺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야생화라는 사실을 실감하시겠죠? 진짜 그렇다. 이거 진짜 이거는 인정. 인정합니다. 너무 예쁘다. 화려하다, 그죠? 평창에서 물매화 사진을 찍고 있는 책에 조영학 작가가 한 말입니다. 야, 그래서 꿀 구슬을 주렁주렁 단 수술이래. 아, 이게 수술이구나, 이게. 그러면. 너무 예쁘다, 그죠? 와. 뭐 약간 이런 거 보면은 그것처럼 생기게 됐다. 그 뭐지? 끈끈이 주걱. 식충식물, 그죠? 와, 너무 예쁘다. 오, 이거 꽃잎도 너무 예쁘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꽃잎은 다섯 장이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가운데 립스틱을 바른 입술처럼 붉은 게 이게 수술이라고 하네요. 수술. 평창 물매화의 특징이, 아까 전에 내가 본게 맞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붉은 수술 때문에 립스틱 물매화라고 한다. 예쁘다. 연지 물매화. 물매화는 제주도, 소백산 등 여기저기 많다. 그래서 멸종 위기종이니 하는 귀한 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물매화를 야생화 중 제일로 꼽는 이유가 헛수술이다. 빨간 수술 뒤쪽으로 다섯 헛수술, 이게 헛수술인가 보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여기는 지금 꽃가루는 요 안에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죠? 이거는 도대체 무슨 역할일까요?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서인가? 잘 모르겠네. 한번 볼까요? 헛꿀샘이래요. 헛꿀샘. 와, 이 꿀샘이죠. 이 헛꿀샘이래요. 야, 오, 이 곤충이 몰라.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열리면은 이제 그 수술이 나오는 건가? 빨간색에? 야, 이거 한번 보고 싶다. 보통 꽃들이 꿀로 벌레를 유혹합니다. 근데 얘는 꿀이 없대요. 그래서 몸을 아름답게 할 필요가 있었다.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헛꿀샘. 아, 꿀이 나오지 않고 가짜. 헛꿀샘인가 보죠? 그래서, 꽃 이름에 매화가 붙은 건 매화를 닮아서라기보다는 아름답기 때문에 매화라는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매화도 그래서 매화라는 이름이 붙은 거다. 그래서 헛꿀샘에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죠? 향기가 나나 보죠? 와, 예쁘다. 이렇게 꽃봉오리도 그죠?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톡 터지면 수술이 드러나나 보죠? 물가에서 주로 산다고 하고요. 내가 한 번도 본적 없는데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예쁘다. 홀로 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줄기가 고작 5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것도 있네요. 아, 예쁘다. 진짜 이렇게. 이 빨간색이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헛꿀샘 5개. 그래서 이분 지금 검은 모자를 좀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잘 보이게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안 예쁘니까. 와, 이거 기가 막히다. 그죠? 야.
이게 뭔가 진짜 특히 뭔가 그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 같은데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물매화라는 사진 저기 그 야생화의 사진인데요. 너무 예쁘고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처음 보는데 너무 예쁘네요. 예, 이런 거좀 한번 발견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소중히 뿌리채 이렇게 가져와서 한번 씹어가지고 그죠? 감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재밌고 아름답고 신기한 꽃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구독해주신 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또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저는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